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뭐든지 뭔가를 이렇게 했었을 때내 손이 다 닿아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움직이면 뭐든지 다 해결이 돼야지 또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데 그게 안 되시면 혼자 가슴을 끙끙 앓는다든가 화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쨌든 평생 뭔가 움직이시면서 내 직장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소일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히 하시면서 금전에 운이 들어오는 사람인데 또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하고 싶어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앞으로의 금전운을 보자면 내가 움직이면 돈이 되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벌려도 된다는 소리는 나오는데 조심을 하셔야 될게 동업이라든가 혹은 동업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주가 되게 해서 하는 무언가는 안 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게를 예를 들어서 차리더라도 내가 터줏대감이 되셔야 되고 내가 사장이면 사장 노릇을 내가 하셔야 되는데 사장이지만 직원 노릇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직원. 그러니까 엄마가 사장이지만 사장 노릇만 해서 될게 아니라 직접 일을 손으로 엄마 움직여야 된다. 그쵸.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조금 엄마 삶이 피곤하지. 그렇게 하면 오만 가지 신경 다 써야 되고 엄마 손이 안 닿아야 될게 없다 보니까.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건 배가 될 거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엄마 운 자체가 그동안은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뭔가 일을 벌린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한다든가라고 했었을 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실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행을 하셔도 좋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엄마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더 없으세요? 네, 아니 지금 장사를 가게를 얻어놓고 장사하려고 지금 종목은? 준비. 낮에는 해장국으로 저녁에 횟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괜찮아요. 대신에 주방장을 예를 들어서 둬도 아니요, 안 엄마가 둬요. 주방을 더 가야 돼. 제가 주방장이에요. 그러면 괜찮아. 그런 거다할줄 아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힘드실 거야. 그렇죠. 몸은 힘들죠, 당연히. 근데 엄마한테 오는 단골이 엄마한테만 가지 다른 뭐 이런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때문에 이렇게 가진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하네요. 작게 해서 하시면 터만 잘 들어가면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장소가 괜찮은데. 터 받으신 데 있으셔? 지역만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 아세요? 제주도? 제주도는 알죠. 근데 이제 제주도 그 구석구석은 모르지. 근데 솔직히 제주도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또 요새 뭐 그냥 간판만 보고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그것만 잘 활용을 하시면 터만 잘 잡아 놓으시면 뭐 단골네들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솔직히 걱정이 안 되고 엄마 운 자체에도 움직이는 운이 들어와 있고 그 움직임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실행을 해서 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사해놓고 망하진 않으실 것 같아. 망하시면 절대 안 되지만 잘 돼야지. 근데 운영이 잘 되실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제 개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업일은 언제 지금 한 9월 3일쯤에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양력 9월 3일? 난 추석 지나고 하셨으면 좋겠어, 엄마. 추석 지나서? 네. 추석 지나면은 20일 그때.
그래요. 다른 데서 아시는 분이 기대가 좋다고. 이제부터 텍스트로 전화를 받을게요. 엄마가 뭘 자꾸 누르나 보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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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볼로 뭘 자꾸 누르나 봐. 막 건드러지나 봐.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개인적인 뭐 딴 데 가서 점을 보셨었던 데에서 나를 잡아주셨으면 뭐 지금 통화한 거랑 상관없이 그 날짜에 가셔도 돼. 뭐 내 말을 다 들으란 소리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내 공수에는 20일 경쯤 하시면 좋다. 20일 경. 그쯤 하시면 좋다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말했다시피 9월 3일에 하든 뭐 20일 지나고 하든 상관없어. 그건 엄마 선택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부분은 되셨어요? 네, 됐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어떻게 뭐 잘 살았어요. 근데 큰아드님 자체의 기운을 내가 느껴보면 이 친구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크고요.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된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긁어부스럼이 있다. 자꾸 듣기 싫은, 그러니까 귀를 닫고 싶어 이 사람이 지금 기운을 느끼면 옆에서 쨍알쨍알 되는 건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건지 본인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너가 하라는 대로만 내가 움직여야 되고 살아야 되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 인내하고 참고는 있지만 솔직히 고비는 왔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 11월, 12월 그 겨울이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되면 아드님이 마음에 화가 뭔가 한번 빵 하고 터질 일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화를 참고 누르면 이별수가 그치는 거고 같이 터트리면 솔직히 마흔 하나 전에는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뭐 점을 아무리 봐도 아들한테 이거를 뭐 왈가불부 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해라 소리는 못 하실 거야. 그거 듣지도 않을 거고 엄마에 대해서 걱정, 그러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걱정이 돼서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아니면 이별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인 것 뿐이지 그 두 분 부부 내외가 시어머니 말을 혹은 엄마 그렇죠. 말을 들을 상대는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좀 똘똘한 면도 있어. 걔가 말빨이 있어. 근데 아들이 말빨이 없어. 그래서 자꾸 지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 이 두 부부가 조금 트러블이 있고 사이가 좀 멀어지듯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 해도 이혼해도 아들 또 결혼해. 젊었는데 하겠죠 뭐. 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주에 결혼이 두 번 있다라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결혼 못하거나 혼자 살 팔자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 어떡하겠어. 그냥 잘 살길 빌어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뭐 두 번째 아드님이라고 했죠? 두 번째 아들분 넣어주셨는데 얘도 자존심이 세.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래. 지금 아들분이 자존심도 세고 자기네가 뭔가 높이 위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래. 근데 두 번째 아드님은 그거의 반면에 또 소심한 면도 있어. 추진력이 조금 없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잘 되고 싶고 하는 욕심은 굉장히 커. 그리고 그걸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막 한데 그러면 추진력 있게 본인이 진행을 시켜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소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혼자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옆에 내 그런 와이프를 둔다든가 그런 여자친구를 둔다든가 혹은 뭐 정말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그냥 땡겨서 끌어준다든가 이러시면 잘 될 케이스고 너 혼자 알아서 해. 너가 그냥 네 앞길 찾아라고 내버려 두면 오히려 갈 길도 못 갈 친구다 이 말이 나오니 지금은 엄마가
그 역할을 좀 해주셔. 맞아요. 지금 육지에 부산에 있는데 이제 8월달에 졸업하면 제주도 오라 할까 그래요. 그래서 와서 내가 옆에서 그래야 도움. 전공은 뭔데? 컴공 컴퓨터 공학과. 아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가 마음의 욕심은 되게 큰데요. 막 머릿속으로 큰 그림은 안 그리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이면 이 친구는 욕심 부려봤자 110, 120이야. 자기 안에 조금의 여유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는 친구야. 근데 마음속은 욕심이 어마어마한데 현실로는 딱 거기까지밖에 욕심을 안 내. 그게 문제야. 근데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는 불평불만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은 하고 살 거고. 근데 거기서 욕심을 좀 더 부려갖고 진짜 현실로 맞닥뜨려갖고 본인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200, 300도 벌 수 있는 친구인데 그거까지가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뭐 이 친구는 결혼 후는 아직 없고요. 32, 34 그 사이에 갈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이성의 기운에서 막 그렇게 크게 발달된 건 없어요. 얘는 그냥 지 만족하에 사는 친구인가 봐.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애가 모나지도 못하고 그렇듯이 보이고 뭐 작은 아드님한테는 크게 지금 나쁘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길잡이 역할을 진작에 남들은 다른 집 애들은 그만해야 되는데 엄마는 좀 해줘야 돼. 그러게요. 될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하는 거 보니까. 그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보여요. 그 한 살 밑에 딸내미도 있는데 걔는 자기 할 거 다 잘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잘. 그 하겠어요? 친구는 지금 나이는 엄마가 뭐 아드님 두 분만 넣어주셔갖고 나이는 모르겠는데 얘는 한 살 밑에거든요. 한 살 밑에요? 그럼 25이잖아. 딸내미. 근데 얘는요, 여장부 스타일이야.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엄마 같은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엄마도 누구 도움 없이 엄마가 알아서 여지껏 여기까지 살아오셨거든요. 누구 말 안 들어. 근데 우리 따님도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마음에 그 줏대가 있기 때문에 누구 말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됐다. 그래도 솔직히 남 탓할 친구가 아니야. 그냥 그거를 발판 삼아서 본인이 혼자 극복하려고 자기 자존심에 노력하는 친구지 남한테 그걸 티도 내지도 않을 뿐더러 도움도 청하지도 않아.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걱정이 안 돼. 남자만 잘 만나면 돼. 결혼할 시기에 그거를 이용해서 등쳐먹는 남자만 안 만나면 행복하게 살 거고.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돈도 벌 수 있고요. 뭔가 지원도 잘 할 거야. 네, 잘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아까 논팽이 같은 남자만 안 만나면 돼. 그래, 맞아. 가인의 해양경찰대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큰배 3천 톤 이상 큰배 운전하는 자격증 다 따고. 아유, 그러니까 여장부라니까. 스킨스쿠버 막 그런 강사 다 하고 해외를 다 가르치고. 그니까 나이 어린데 제일 어떻게 보면 셋 중에 걔가 제일 나. 엄마가 봤을 때 애가 또 그 위에 큰 딸이 또 있어요. 엄마 몇 명이나 난 거야? 4명. 대담하시다. 이제 41 된 딸내미가 있어요 또. 근데 나는 그 친구가 오히려 조금은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보여. 마음이 좀 더 가. 그래요. 이혼해가지고 지금 혼자 그쵸? 있는데 아픈 손가락이고 마음이 더 절절하다. 그리고 혼자 좀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슬픔을 좀 이렇게 감추고 사는 사람인 듯이 보여요. 근데 더 이상 남자 만나면 안 돼. 지금 하는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근데 남자 보고 없대. 그러니까 연애 할 거면 연애만 하지 또 배우자 자리로 채워놓으면 또다시 도망갈 운이다 이렇게 들어오니 결혼하는 것까지는 난 솔직히 추진 안 하고 싶고 뭐 하겠다면 뭐 본인 인생이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겠냐마는 그냥 무당으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냥 혼자 재미나게 살면 살았지 누군가를 두고 남편을 두고 살 팔자는 못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어쨌든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뭐 본인이 뭐 연애도 하고 재밌게 살는 건 있겠지만 그분 속내를 보면 상처가 계속 보이거든. 그러니까 100% 슬픔을 극복하진 못하셨다라는 공수가 나와요. 근데 뭐 41 먹은 다 큰 딸내미 뭐 어떡하겠어 엄마가. 아까 내가 아까 말했죠? 그냥 엄마는 엄마로서 뒤에서 애들 잘 되길 마음으로 빌어주는 수밖에 없다. 냈다 엄마 말 다 안 들어. 그나마 셋째가 조금 엄마 말 듣는 편이야. 그 아들내미? 26?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엄마도 아직까지는 좀 쉬고 싶은 나이기도 하고 그럴 나이지만 엄마 한 향후 5, 6년은 돈 더 벌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 봐드렸어요, 저. 다 봐드렸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네, 들어가세요. 예.